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미 찾아 3만리 종목 어시장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우리 시장 강했던 어제를 뒤로하고 하루 만에 쉼을 주는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 휴장을 앞둔 가운데 혼조로 거래 끝을 냈는데요. 코스피는 양 매도 속에 약세로 거래 끝을 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끌어올리면서 실적주, 엔터주, 조선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뀌는 시장, 파도에 흔들리는 바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드넓은 바다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대여 같은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리고 시작해야겠죠. 종목 어시장 주식어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미차자 3만리 주식어부 박준현입니다. 자, 우리 앵커님이 오늘 시장을 잠깐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주식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저렴한 시세에서 싸게 사서 모아두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시장 돌려세워줄 때 업황 돌아올 때 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뭐 그냥 뭐 5% 10%가 아니라 진짜 뭐 한 배,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저희가 캔들과 수급 기초 강의 1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어저께 시간이 다 모자라서 다 못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2강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는 이유 여러분들께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두리 패턴입니다. 가두리 패턴은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초입 구간에서 매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면 일단 캔들과 수급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온전히 여러분들 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장담 못 하는데, 요거는 장담해요. 뭐? 차트가 달라 보일 것이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떠났다. 네, 개미 찾아 3만리 종목 어시장 그럼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대여 같은 종목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이 가두리 패턴을 위한 기초 강의, 캔들의 기초 두 번째 강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부님, 강의 들어볼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캔들의 기초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막걸리 파전, 해물 파전 드시는 분. 드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지금 네. 제가 어부님이 드시고 싶으신 거 같은데. 바로 찔려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좋습니다. 네. 드시면서 적당히 드시면서 오늘 강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네.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싱싱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싱싱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보더라도 뭐 생선 눈을 보고 고른다, 그 다음에 뭐 색깔을 보고 고른다, 뭐 수박도 마찬가지로 싱싱한 수박,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는 뭐 수박 꼭지죠. 그 위에 그 줄기 딱 잘라놓은 부분. 네. 자, 그 부분에 또 시들시들한 거는 오래된 거다, 뭐 등등등 고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아무것도 없죠?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예습 복습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예습은 없으니까 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한테, 수현 앵커님한테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캔들 어저께 많이 보셨죠? 그쵸. 자, 윗꼬리가 많이 길어요. 네. 윗꼬리가 길고 만약에 이날 거래량까지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파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파는 사람이 많았다. 사는 사람보다. 대신에 네.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어떻게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많았다? 아주 많았다. 그렇죠. 예. 아주 많았다. 예. 아주 많았다. 자, 그 다음 캔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캔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차이죠. 그 시초가 이하로. 그렇죠. 네. 음봉이니까 시초가 이하로. 네. 음봉이니까 시초가 이하로 끝났기 때문에 이 아이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했다. 제가 이 캔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네. 들리진 않지만 네.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노란톡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여기는 파란색. 그러니까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게 끝난 거고요. 네. 이 캔들은 시초가보다 그래도 종가는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틀리셨습니다. 어쨌든 이 캔들은요, 색깔의 차이가 없어요. 네. 색깔의 차이가 없고 결국엔 지금 이 캔들은 무엇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파는 사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주었는데 유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결국엔 파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누군가는 이만큼 사줬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장 마지막이든 시간대가 어떻게 됐든 간에 파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캔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양봉인데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이 3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그리고 여기가 한 플러스 한 2% 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상한가부터 플러스 2%가 될 때까지 28%가 내릴 때까지 이 종목을 팔아챘겠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캔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캔들도 얘가 30%라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 30%라고 가정을 하면 누군가는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합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누군가는 이만큼 팔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터졌다? 아주 많이 팔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캔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캔들의 차이점이 없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캔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장대 음봉 캔들이네. 이거 안 좋은 거네.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쵸. 우리 앵커님도 들어오죠? 네. 이 캔들 보고 누가 좋은 캔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좋은 흐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제가 이 캔들 세 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이 캔들 모두가 다 똑같은 캔들이다 이거예요. 이 캔들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이 캔들도 보게 되면 어쨌든 누군가는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만큼 사줬다가 결국에는 이만큼 팔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캔들도 누군가는 이만큼 팔았고 이 캔들도 누군가는 이만큼 팔았고 이 캔들도 이만큼 팔았어요. 다 둘 다 똑 이 세 캔들 자체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에는 누가 있다?
본전 심리. 그렇죠. 본전 심리. 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손절 못하고 아니야 내가 샀으니까 올라갈 거야. 아니야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티십니다. 주식 경원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 경원에 내가 원하지 않은 주식, 내가 보유를 하기를 원치 않았던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손실이 가장 크게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물타기. 이제 종목이 이제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나면 조금씩 더 사세요. 처음에는 한 천 주 샀는데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물타기. 뭐 한 100주, 50주, 심지어는 좀 심심해서 한 10주 더 사. 여러분들 그렇게 사봤자 평균 매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9% 됐는데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네. 가두리기법도요. 신규 매수 타점이 되지만 가두리기법은 하락을 마무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가두리기법은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초입 구간 어디에서 편입을 하는 것이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가두리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 손실 중이다. 네. 그럼 이런 자리 어디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사신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자, 이런 이제 가두리기법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 것으로 익혀서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딱 한 번에 추가 매수로. 저는 물타기란 말 잘 안 씁니다. 네. 자,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앵커님. 네. 물타기. 어떻게 보면 물타기라는 말이 네.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넘실 가르는데 네. 거기에서 네. 그 파도를 탄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물을 탄다. 네. 뭐 그런 의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물타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 1리터에다가 네. 물 1리터를 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 2리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맛의 변화는 없고 그쵸. 그냥 물만 2리터야. 내 어깨에 물 1리터 짊어지고 왔는데 물타기 한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 2리터를 지고 가는 거예요. 더 무거워. 한 번 더 했어? 3리터. 네. 한 번 더 해서 4리터. 네. 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하락 추세 다 끝나는 거 보고 여기서 추가 매수, 가두리 타점으로 추가 매수해서 딱 한 번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한다? 평균 매수가 절반으로 낮추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올라도 어떻게 된다? 매수가 옵니다. 차트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종목은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업황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고 차트가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아, 이 종목은 아무 기대감도 없는데 아무 재료도 없고 근데 왜 올라올까요? 그런 종목들 보셨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품절주들 뭐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네. 유동 주식수가 한 3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적은 종목들. 네. 네. 그런 종목들은 일반 개인들이 돈 많은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품절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이 캔들 모양은 다 똑같은 거다. 네. 아 어머님 당책 그래 무슨 어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저거 10전에 어떻게 써먹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10전 네.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10전 차트. 오늘 차트가 총 한 15개 정도 나올 겁니다. 시간 내에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네. 시간이 되면 종목 상담을 할 텐데 오늘 종목 상담은 제가 못해드리고요. 네. 대신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거기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신 종목들 분석을 아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건 좀 이따 우리 앵커님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가격이 보면은요 한 1,680원 정도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읽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격을 보니까 7,120원이에요. 고점. 그럼 1,600원짜리가 7,200원까지 올랐다면은 네. 거의 6배. 그렇죠. 네. 아우 랭커님 똑똑하시네. 네. 네.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셨죠? 저 수포자였습니다. 아, 수포자. 네. 수포자가 이런 거 맞출 정도면 지금 요즘 세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식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여기도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 캔들 모양은 괜찮아요. 캔들 모양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괜찮았어요. 대부분 괜찮았는데 여기에 거래량이 한번 뻥 터진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지어드릴게요. 네. 예, 보이시죠? 뻥 보여요. 터진 거 한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윗꼬리 길게. 그렇죠. 우리 방금 배웠던 캔들 있죠? 네. 방금 배웠던 캔들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네. 파는 사람이 더 많았던. 그렇죠. 네. 파는 사람이 많았죠. 예. 근데 어떻게 많았어요? 거래량 동반해서 아주 많았다. 그렇죠. 거래량이 동반됐으니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았는데 파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너는 들어가라. 아니네. 네. 얘 어떻게 없애나?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됐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뭐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산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서 밑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때? 아니야. 얘는 8,000원, 9,000원, 10,000원 갈 거야. 왜? 내가 이때 이 종목을 계속 지켜봤는데 내가 2주 동안, 3주 동안 이 종목 공부했는데 놓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급등 이후에 이런 자리들이 무슨 자리다? 눌림목이다. 횡보하니까 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니까 눌림목이다. 이런 자리에서 보통 매수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리도 4,000원대입니다. 4,000원, 5,000원대예요. 아까 얼마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죠? 1,600. 1,600원. 네. 1,600원에서 지금 이만큼 한 3배 정도 오른 자리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눌림목이래. 이미 앞에서 나가라는 신호가 나왔어요. 남들은 여기서 다 팔았어요. 심지어 세력들도 여기서 다 팔고 주포들도 다 팔고 메이저 수급들도 다 팔았어요.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물론 더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신고가 뚫고 더 날아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이런 거 신고가 매매하는 때는 그런 장세가 따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20년 3월 이후 4월 한 4월 5월 정도면 됐겠다. 그때 불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배운 캔들 나왔죠? 그다음에 거래량 터졌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 나 아파. 많이 아파. 나 이제 나갈 거야. 나 이제 죽을 수 있어. 라고 미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차트를 보면은 이런 캔들을 보면 이런 HTS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차트가 말을 시킨다고. 춘현아, 나 많이 아파.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그런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어때요? 개인들밖에 없으니까. 주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럼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왜? 어디 손절할 타이밍이 없어. 뭔가 거래량이라 한번 땅 터지고 장대 음봉이라도 딱 나오면 속시원히 손절하고 나갈 텐데 그렇지 않고는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요.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이런 모양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차트 뒤에 더 있는데 잠깐 우리 앵커님한테 마이크 넘겼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두리 기법 이해를 위한 오늘의 캔들 기초 강의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분석은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종목 분석 외에 또 어떤 주제로 오늘 공개 방송 예정돼 있을까요? 네. 네.
자, 방송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주제. 예. 네, 오늘 공개방송 주제. 제가 지금 딴 거 잠깐 보느라고 말을 못 들었어요. 네. 오늘 공개방송 주제는 아까 종모상담 요거를 제가 다 못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종모상담이 아니라 오늘 저녁 8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부분은 뭐냐면 종목을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샀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추가 매수 타점은 나왔는지 아니면 나오고 있는지 저한테 그런 종목 분석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또 이 징크스가 또 생겼어요. 무슨 징크스인지 아세요? 징크스만 약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것도 징크스라고 하는데 좋은 것도 징크스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좋다. 스윙레스 있는 징크스? 기분 좋은 징크스? 그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앵커님한테 픽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제가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네. 얼마 전에 DY라는 종목 여러분들, 네. DY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라오던데요. 네.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 상담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오늘부터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그 종목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종목 상담하셨던 분 좀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차트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차트입니다. 이제 종목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종목 이름은 중요치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이런 수급, 요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차트를 눈에 바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이 패턴, 저 패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듯이 주식 차트, 주식은요. 저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형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 파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장 막판에 막 종가 동시효과에 막 5% 막 올려버리고 하면서 캔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못 속인다? 거래량.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은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이 흔적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 많이 사주고 누구는 많이 팔았으면 그 흔적이 뭘로 남는다? 거래량. 그걸 우리는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얘도 보니까 여기가 12,500원대입니다. 자, 12,500원에서 시작한 종목이 와, 46,000원까지 올랐네요. 46,000원까지.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룰루랄라 하셨겠네. 근데 어떻습니까? 자, 여기를 우리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여기에 지금 제가 EBS 투자증권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 글씨가 나와 있는 거는요. 여기가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를 더 터진 날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2023년 3월 30일이네요. 이날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날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앵커님. 네. 네.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래량으로 가장 많았다는 걸 표시해 줬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캔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았는지 파는 사람이 많았는지. 네. 자, 그날 캔들 볼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파는 사람이 많았네요. 그렇죠. 네. 파는 사람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날도 아까 우리 어떻게 돼요? 똑같은 캔들이죠. 아까 복습하자고 제가 첫 화면에 네. 첫 번째 보여드린 캔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역시 많이 오른 자, 이게 이제 저점 부근에서 나타나느냐,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느냐 이 차이점인데, 그럼 어머니 고점은 어디를 보고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한 배에서 한 두 배 이상 오르면 다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뭐 한 배, 두 배 올라가는 거는 우습게도 올라갑니다. 어쨌든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저 밑에 12,000원 대비 46,000원이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렸죠. 3배?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파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아, 나 아파. 죽어. 네. 죽을 것 같아. 네. 몸살이 너무 심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매도를 고려해봐야 된다. 네. 근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고 여기 뭐 지지라인 하나 떠 그어놓고 이거 안 빠지니까 한번 사보자. 저는 안 사요, 이런 종목.
아니 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투기를 하세요? 왜 운으로 하세요? 감으로 하세요? 주식도 엄연하게 정확하게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 피 같은 돈, 목숨 같은 돈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윗꼬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이다. 장대 양봉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사는 거 내가 내가라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제가 좀 사는 거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 인정. 근데 여기가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사는 거는 안인정. 불인정. 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는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을 사가지고 손절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있어요. 본전 심리. 어떻게 돼요? 본전 심리. 그러니까 본전만 오면 팔고 싶다라는 분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그 며칠 지나니까 쭉 또 거래량 조금 동반하면서 올라와요. 그럼 이날도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 또 계세요. 야, 내 말이 맞지? 이제 날아가는 거야. 봐, 내 감각이 맞지? 나는 뭐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돈 버는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왜? 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캔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란 이야기예요. 저항은 곧 뭐다? 본전 심리에서 매수가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구간. 거래량까지 터졌으니까 가장 많은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전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던지는 거야. 계속 던져.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요. 이거를 돌파해서 넘어가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누군가는 많이 사줘야 된다고. 근데 거래량도 안 터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본전 심리하고 여기서 막 싸우다가 결국엔 본전 심리가 앞에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주포도 나가고 메이저 수급도 나가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거래 없이 또 줄줄줄줄줄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많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목 한 끝없이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이런 윗꼬리와 대량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떨어지는 종목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지 않고 흘러내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한번 이슈만 엎어주면은 바로 또 치고 올라와 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나는 여기에서 눌림목이다라고 사시는 분들은 없어야겠다. 특히 이런 자리가 많이 오른 자리면 오른 자리일수록 더 위험하다. 제가 오늘 이 차트를 준비하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종목들 한 20개 정도 검색한 것 같아요. 20개 정도 검색했는데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20, 30%의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7, 80%의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20, 30% 절대 안 걸어요. 내 피 같은 돈 가지고 절대 안 걸지. 자, 다음 차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저 밑에가 얼마인가요? 4만 5천 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만 7천 원. 15만 7천 원. 자, 이건 누가 봐도 안 좋은 거죠? 장대 운봉. 거래량도 터져줬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그러고 나서 흘러내립니다. 제가 맞는 차트만 골라서 온 것도 있지만 제가 검색을 몇 개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차트를 제가 전부 다 한 15개 정도로 준비했는데 한 20개 정도 검색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네.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종목을 몇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차트 4번이죠. 야, 얘도 마찬가지. 보세요. 아까 제가 7, 80%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무시하면 안 되냐? 거래량도 보셔야 돼. 잘 보고 캔들도 잘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는 속여도 캔들은 속여도 거래량을 못 속인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거래량이 터졌죠?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복습했던 캔들이죠? 네. 윗꼬리가 길어요. 저건 색깔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네. 색깔의 차이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고점에 지금 사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서 샀는지 지금 차트 열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차트 열어가지고 보시고 혹시 이런 자리에서 사지 않았나? 한번 지금 한번씩 다들 한번 내 종목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얘도 지금 또 주포가 나가니까 메이저 수급이 나가니까 또 거래 없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자, 여기 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또 6,0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아주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여기서 사서 이런 자리를 누리지는 못할 망정.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이거를 당하실 겁니까? 자, 이거 오늘 차트 제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오늘 시간 내에 다 빠르게 보면 볼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 눈에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방송 내용에 나온 요거를요, 제가 PDF 파일인데 요거 저기 제가 압축해가지고 노란톡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꼭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익히세요. 자, 어떻게 받아가는지 우리 앵커님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후에 어부님께서 노란톡 채팅방에 투자에 도움되는 자료, 이 어제 오늘 진행된 캔들의 기초 실적 차트를 자료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통해서 입장 가능한데요. 노란톡 어플 켜신 다음에 상단의 검색창에 종목 어시장 검색을 하시고요. 채팅방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4242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캔들의 기초 2탄 강의와 함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실적 차트까지도 함께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받아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강의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또 이제 차트를 계속 보여드릴 텐데 뭐 맨날 그 모양만 보여주세요. 다른 모양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다른 모양도 있어요. 다른 모양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아주 보기 싫다고 해도 제가 방송 끝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인사하는 순간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눈에 바르세요. 눈에 익혀두세요. 그리고 온전히 내 걸 만들어두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서 허무하게 여러분들이 안 당하실 수 있다. 분명히 나가라는 신호. 나가라는 신호를 줬는데 왜 굳이 사시냐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 하지 말라면 좀 하라는,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약간 성경 같은. 그러면, 네. 네.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 왜 그 잔디밭,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으면 괜히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싶은 네. 그런 충동. 자, 아까 그 7, 80%라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또 꺼내 드려야겠네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15만 원짜리가 27만 9천 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한 두 배 정도 올랐네요. 근데 가격이 세잖아요. 이런 가격 센 종목들이 두 배 올랐다? 많이 오른 겁니다. 다른 이거 두 배 오른 게 다른 종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종목이 한 세네 배 오른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량 어떻게 했습니까? 파는 사람이 많았죠. 장대 음봉. 네. 사는 사람이 많았냐, 파는 사람이 많았냐 이제는 안 여쭤볼게요. 네. 당연히 파는 사람이 많았지. 어떻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월등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눌림목이다. 눌림목이다. 내가 이 종목 두 달 동안 공부했는데 한 번 또 가겠지. 이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누구나 주식은 살 때는요. 내 종목이 살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예상하고 사시는 분은 없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올라가는 걸 예상을 하고 사지 떨어지는 걸 예상하고 사시는 분은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얘는 앞에서 신호를 벌써 두 차례나 줬습니다. 네. 두
두 차례나 줬어요. 제발 여러분들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진 자리 마른 자리 좀 가려가시면서 마른 자리에만 좀 앉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로 자 한 점부터 볼게요. 네. 아이쿠야 얘도 뭐 얘기 끝났죠.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팍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네. 우리 앵커님도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네. 캔들을 딱 보고 누군가는 많이 파는 캔들이네. 네.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캔들이네. 그럼 거래량 봐야지. 거래량도 보니까 만만치 않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럴 때는요. 아니 어부님 여기에도 대량 거래량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요 두 개를 더해서 보세요. 이건 곱하기인가? 아니구나. 더해서 보세요. 네, 더하기. 자, 더해서 네. 보세요. 그럼 이 거래량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이다. 아, 뭐 다시 한번 여기다 치고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산입니다. 뒤에 보세요. 여기 아까 30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아, 3,700원짜리라고 말씀드렸죠? 요 3,700원짜리가 1,700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떨어질 때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 거래량은 여기까지는 지금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네. 딱 서 있으면 안 보이나요? 네. 좀 더 가면 안 보이나? 이렇게 네, 하면 안 보이겠죠? 네. 어깨를 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거래량이 어떠세요? 많이 터졌죠? 네. 이 거래량 터지기 전에 여기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도 나오고 있어요. 네? 나가라는 신호. 그러니까 즉 이런 자리 어디에서 이 종목을 네. 매수했다면 여기서는 뭘 걱정한다? 뭘 고민한다? 팔까 말까를 걱정하는 자리지 네. 이 자리에서는 살까 말까를 걱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곱 번째 차트였죠? 자, 여덟 번째 차트입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이렇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네. 터졌죠. 자, 그렇다면 뭐다? 이제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5,700원입니다. 나중에 가두리기법 나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이런 자리에서 사 모으신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리. 아, 난 수익을 3배로 올릴까? 아니야. 지금 3배 정도 올랐으니까 나는 2.5배만 올라도 괜찮아. 그럼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팔았까? 고 고민하고 있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와, 이거 한번 가겠는데 거래량도 좀 붙어주고 자, 여기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이네 이러고 이 종목을 사신다 이거죠. 못 살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대신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차트를 조금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차트까지 다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5,000원짜리가 여기 위에가 25,000원까지 올랐어요. 한 5배 정도 올랐어요. 네.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려가요. 저는 무서워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과연 여기에 얼마를 살 수 있을까? 얼마나치? 자, 우리 앵커님 제가 만약 1억을 드리면 네. 자, 5배 오른 종목입니다. 5배 오른 종목을 이 자리에서 한 얼마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에코프로 여쭤보셨잖아요. 살 거냐고. 네. 네. 안 산다고 했는데 저는 네. 이번에도 다른 종목 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더라도 정말 적은 비중. 보초병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한 1,200만 원? 그 정도. 근데 1,200만 원이 만약에 100% 수익 났다? 그럼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만 넣고 보면 큰 돈이죠. 근데 내 투자금 1억이잖아요. 1억 대비 100만 원 벌었어. 계좌 1%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수익이 나도 계륵이다. 왜? 고점 자리에서 덤비니까. 조금만 잘못해 딱 떨어지면 손실 크게 날 것 같으니까 많이는 못 사고. 그쵸.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내 계좌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캔들이 보이고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고점 자리,
에서 이후 뭐 횡보하더라도 그래 너는 날아갈 테면 더 날아가. 넌 나랑 안 맞아. 나는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의 뭐 딱 보이네요. 말이 필요 없죠, 이제는. 네. 그냥 우리 이제 그냥 차트만 계속 보여드릴까요? 네. 차트만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많이 남았어요. 자, 많이 오른 자리에서 이럴 때는 매도 신호. 이 글씨 꼭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이제 열 번째 차트인가요? 열 번째 차트. 저기 있네요. 아,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제가 7, 80% 아까 20개 종목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9,000원짜리가 2만 원. 두 배 올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눈에 확 보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윗꼬리. 윗꼬리가 길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이만큼 팔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다? 많이 월등히. 많이 팔았다. 네. 여기서 자,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본전 심리. 네. 제가 써드릴게요. 본전 심리. 그냥 본전까지만 쓸게요. 네. 자, 본전 심리. 이 종목을 사가지고 손절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한다? 되게 많다. 되게 많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르고 팔고 누르고 팔고 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본전 심리에서는 계속 자꾸 던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던져요? 아주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종목은 매도 신호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우리 앵커님한테 마이크 넘겼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드레 기초 강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난 후에 어부님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강의 자료, 이 칸드레 기초 강의 자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방송 자료 외에도 종목 분석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8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참여 방법도 안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란톡 어플 켜셔서 상단에 돋보기 버튼이 있죠. 클릭하시고 종목 어시장 검색을 하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4242 네 글자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화면 네모난 박스 안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대시면 링크 뜹니다.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424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캔들의 기초 강의와 함께 오늘 8시에 예정되어 있는 공개 방송 안내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 또 실전 차트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차트. 이제 지금 여기는 윗꼬리는 본전 심리다라는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이 종목 한번 또 볼까요? 얘도 26,000원에서 46,0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최대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자,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다? 이거는 다 매물이다. 본전 심리, 매물을 다른 말로 바꿔서 본전 심리, 저항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고 주가가 더 날아가려면,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한 대량의 거래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거래량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이 거래량을 넘어가는 선은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사도 조금 찔끔 샀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계속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계속 두드려 맞아요. 계속 두드려 맞다가 결국엔 힘이 다해서 또 흘러내려요. 이게 만약에 이런 자리가 지금 많이 올랐다가 아니 많이 내렸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면. 근데 얘는 많이 올랐잖아요. 26,000원짜리가 지금 46,000원까지. 많이 오른 자리잖아요. 이건 마른 자리가 아니라 진 자리. 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실전 차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또 대량의 거래량, 눈에 또, 이게 이제 차트 보면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보셔야 돼요. 네. 8,000원짜리가 17,000원입니다. 두 배 올랐죠? 그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거리랑 터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다? 여기에 또 본전 심리가 네. 작용하는 구간이다. 본전만 알아, 본전만 알아. 아우, 내가 지난번에 손절 못 해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데 두 달째, 석 달째 앓고 있는데 제발 오기만 하면은 내가 만 원에 샀는데 한 9,500원만 와줘도 나는 던지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인 종목들 있죠? 그렇죠. 와, 우리 앵커님이 있나 보네. 종목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여쭤봤는데 우리 앵커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번쯤은 다들 보유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네. 이 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장대 음봉이 또 터졌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 본전 심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던진 거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올 때 와, 더 오를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아 이걸 예상하고 있지만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있네, 그리고 윗꼬리가 살살 달리네, 아 그러면 여기서 1차 목표가로 정해놓고 여기서는 일부 챙기시고 나머지는 뭐 본전 정도에 오면은 손실 없이 정리하는 단기적인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더 볼게요. 네. 자, 46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몇 달 견뎠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엔 또 이것도 못 견디고 여기서 매물을 맞고 본전 심리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때려 맞고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종목 볼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윗꼬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매물, 본전 심리.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 모자라니까 또 두들겨 맞아요. 거의 뭐 과학이에요, 과학.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자, 마지막 차트. 이거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오른 자리에서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매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뒷부분도 또 이런 매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또 본전 심리가 작용해서 본전만 오면 내가 던진다.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이게 가두리 실전 차트인데 뭐 패턴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링크 드릴 텐데 자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니라 많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가두리 패턴에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하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즐기는 구간이다. 많이 오른 자리에서는 내가 팔까를 고민하는 자리지 살까를 고민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차트 비밀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두리 패턴 이해 위한 캔들의 기초 두 번째 강의 함께 봤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자세한 실전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 먼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의 검색창 이용해서 종목 어시장 검색하시면 채팅방 뜨고요. 비밀번호 4242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와 함께 잠시 후 8시 예정된 공개 방송 안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미차전 산말리 종목 어시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어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고요. 내일은 꿀맛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